참외모종합니다. 참외에서 입자루의 하단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거 떼어내고, 꽃이 있으면 꽃도 떼어냅니다. 그리고 준비된 이게 넣고요. 자, 뿌리가 잘 내릴 겁니다. 그래서 뿌리 내린 거를 아예 보여드립니다. 이거 지난해 호박 삽목했을 때 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돌고요. 여기 보시면요. 뿌리가 공중에도 지금 두 가닥이 나왔어요. 습도가 높으면 이런 중간에서도 뿌리가 막 나옵니다. 기근, 공기 중에 뿌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덩굴성들은 의외로 삽목에 아주 잘 돼요. 호박, 참외, 뭐, 그 다음에 수박, 또 뭐가 있습니까? 오이. 네, 그런 식으로요.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뿌리 보이죠? 뿌리 하나 파볼까요? 네, 이 정도로 세근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물로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했고요. 그다음에 캐로스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 펄방으로 세근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뿌리가 좋으니까. 뿌리가 좋으면은 강하게 올라오니까 병충해도 강해집니다. 병충해도 강해져요. 그다음에 당연히 수확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삽목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팔방근.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호박 농가에서는 뭐 삽목들도 하시겠지만 참외 농가에는 아직 하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외 농가도 한번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